어떻게 다른지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반으로 뚝 잘라지는 당면. 당면이 질기다는 거죠. 다른 면보다 당면이 오래 산 게 한 10분 정도. 일반 면입니다. 네, 당면입니다. 일반 면과 당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같은 냄비에서 일반 면과 당면을 함께 삶아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10분은 더디게만 흘러가고 면발을 들고 있는 제작진의 팔에도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찰나 드디어 10분 경과. 확인 위해서 동시에 면발을 들어 올려봤는데요. 자, 맛은 어때요? 네, 엄청 쫄깃해요. 이렇게 10분간 잘 삶아진 당면, 이제 손님의 뱃속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는가 했는데, 어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아, 이거는 당면 삶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당면 달라 이러면 넣으면 10분이나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삶아놔요. 아, 그쵸. 이불 덮어놓으신 거예요? 따뜻하게. 예. 달인의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만원 상태. 추운 길에 오신 손님들에게 따뜻한 당면을 대접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그릇을 데우는데요. 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이 비빔 당면이 최고라고 합니다. 당면 11개. 요거 이제 조금 들어가면 아무래도 간이 조금 배기가 더 맛있겠죠. 예. 그리고 비빔 당면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육수라고 합니다. 이 육수도 달인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 중 하나가 매콤한 청양고추. 이거요? 청양고추 아니에요? 예, 청양고추. 청양고추. 예, 굉장히 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비빔당면의 비밀입니다. 이게요? 예. 이거 뭔데? 이게 왜 끓이는 거예요? 지금 설마? 청양고추가 있어야 개운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 청양고추물이 들어가야 좀 뒷맛이 깔끔하고 좀 매콤한 맛이 나요. 제작진 바로 시음에 들어가는데요. 고추물만 마시다가 정신이 쑥 나갑니다. 네. 어묵 국물에 이 매콤한 청양고추 우린 물을 넣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국물로. 그리고 양념장을 올려 비비면 완벽한 비빔 당면이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버셨으면 더 좋은 상권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굳이 이렇게 골목길로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 아, 맛이 있으면 상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허벌판에 있어도 차도 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매일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만난 달인, 예사롭지 않은 손짓 하나 하나가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며느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저는 시집 와서 바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어머니 일 도와드리면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지금까지. 예.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남편분요? 네. 저기 계시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남편분이세요? 예. 아, 근데 남편분 뭐 하세요? 저예. 네. 좀 서빙도 하고 뭐 바쁠 때 설거지도 좀 하고. 해달도 좀 하고 이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몸이 불편해서 못 하셔서 자기가 이제 직접 맡아가 이제 가게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더 좋은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며 나갈 수 있었을 건데 애 안 먹이고 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집사람한테는 뭐 보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뭐 하러 오셨어요? 네. 아니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추운데. 이분이 바로 처음 비빔당면을 만든 달인의 시어머니십니다. 이렇게 처음에 비빔당면 하실 때 네.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어요? 선물은 몰랐지. 그럼 비빔당면이라는 이름도? 예, 네, 비빔당면. 직접 지신 거예요? 예. 네. 와, 자부심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부드럽대요. 부드럽대요? 우리 몸이 잘한 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시어머니의 며느리 자랑은 끝이 없는데 미안하고 별 보고 나고 별 보고 들어오고 밤비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고요. 너무 고마워요. 예, 너무 고맙죠. 몇 년 전 건강 악화로 더 이상 비빔당면을 만들 수 없는 시어머니. 하지만 그 열정은 식지 않아서 매일 비빔당면을 맛본다고 합니다. 달인 역시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변함없는 맛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시집 온 후 비빔당면을 만들기 시작한 달인. 2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시어머니 못지않은 비빔당면의 달인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